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한중일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면에 대한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은요, 국물 없는 면 요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야키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가타 버스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이곳 8층 하가타 아지노타운에 새로운 야키소바 집이 오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곳을 소개해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밌는 건요, 야키소바를 한번 거꾸로 해보시면 이 가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직접 같이 한번 보러 가실게요. 가게 이름이 조금 재밌는데요, 야키소바를 거꾸로 한 바소키아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 바소키아는 체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조금은 부끄러운 그런 체인입니다. 그만큼 점포가 많지는 않은 곳인데요. 여기에 스테미너 야키소바가 그렇게 맛있다네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같이 한번 가보시죠. 쭉 직진을 하시다 보면 친절하게도 안내 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 보시면은 야키소바 전문점 바소키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돼요. 네, 지금 도착을 했고요. 이곳이 바소키아라는 곳인데요. 가게 외부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좀 재밌는 게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바로 야키소바 빵인데요. 야키소바 빵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도 쉽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야키소바 빵이 굉장히 맛있답니다. 한 개에 400엔이고요. 하프, 그러니까 반으로 잘린 것도 파나봐요. 그게 200엔이라고 하네요. 지금 자판기가 있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한글로 된 자판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림 보고 나서 선택하면 되시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곳에서 스테미너 야키소바를 먹을 겁니다. 그러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가게 내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 첫 인상은요, 일본 가게치고는 굉장히 스페이스가 넓고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넓으면 식사하기도 편하겠죠? 어쨌든 가게 내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요 메뉴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맥주가 하나 나오고요, 교자 3개, 미니 김치, 그리고 감자 샐러드가 나오는데 1000엔입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세트 시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문한 스테미너 야키소바가 나왔고요. 잠깐 음식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좀 전에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뿌리는 그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이곳 바소키아의 특제 후리카케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뿌려서 먹어보니까 풍미가 살고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시기 전에 요거 뿌리시고 드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야키소바를 아주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요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음식이라는 것이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 야키소바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야키소바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그럴싸하다, 아마도 이게 맞을 것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먹던 메밀로 만드는 국수인 소바를 대체할 대체 음식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지금의 야키소바라는 설입니다. 원래는요, 메밀로 만든 면인 소바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물자가 굉장히 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밀로 재분한 소바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입수하기 쉬운 밀가루로 만든 중화면이 야키소바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에 삶는 방식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만들기 위해서 기름에 볶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야키소바가 이런 볶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양을 많이 늘려야겠죠.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의 채소를 투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인들이 이것이 가장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야키소바의 유래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거의 다 먹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곳에서 먹은 스테미너 야키소바에 대한 짧은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었던 야키소바들, 저도 일본에서 좀 생활한 지가 꽤 돼서 많은 야키소바를 먹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의 야키소바보다는 꽤나 많이 기름졌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거부감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야키소바를 먹을 생각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는 이곳으로 올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입맛에 맞는 그런 야키소바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하카타 버스터미널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가게를 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꽤나 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과의 왕래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드디어 무비자 관광이 재개가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오셔서 맛있는 것들도 많이 드시고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